양팀 파이팅을 외치고 이제 포메이션 상의 위치로 움직였습니다. 곧바로 양팀의 전반전 출발합니다. 화면 오른쪽에 파란 색상이 화천정산고, 왼쪽에 흰 색상이 충남인터넷고입니다. 화천정산고는 길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가인, 곧바로 화천정산고의 찬스입니다. 오지연 한 번에 뒷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달려 들어가는 이현우, 박스 왼쪽 빠른 수비 커버, 오른발 발 바꿔서 슈팅 시도, 하지만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현우 슈팅 시도는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만 그 전에 이현우를 바라봤었던 패스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오지연의 패스였는데요. 마지막에는 빠른 수비 커버에 의해서 슈팅 시도는 방해를 받았습니다만 앞쪽으로 찔러주는 오지연의 패스가 상당히 빛났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과연 감독님의 생일을 인터넷고 선수들이 좋은 날로 완벽하게 바꿔줄 수 있을지. 오, 지금은 헤메어터! 이것은 약간의 치명적인 실수. 인터넷고의 자책골이 나왔습니다. 화천정산고의 전방 압박이 효과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고의 수비진과 이 골키퍼의 사인이 좀 맞지 않은 상황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보시죠. 높이 띄웠던 공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마 머리로 이 정다희 골키퍼에게 전달해주려는 선택을 가져간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정다희 골키퍼도 나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장례담이 조금은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또 댓글로 괜찮아 시간은 아직 많아 살려냈습니다. 이현우 드리블 시도, 상대방 진영 방해를 약간 받았는데요. 이후에 태클, 휘슬이 불립니다. 화천 정산고의 반칙. 그리고 이 휘슬 소리를 마지막으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2 추계 한국 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 1조의 조별 예선 마지막 경기, 강원 화천정산고와 충남 인터넷고의 경기 전반전 스코어는 1대0으로 화천정산고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충남 인터넷고가 좋은 수비를 보여 더 나아가서 역전골이 필요하고요. 화천정산고는 어쨌든 전반전 경기 내용만 봤을 때는 공격적으로 화천정산고가 조금 더 압도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때문에 그 압도하는 모습을 이제 득점이라는 결실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화천정산고입니다. 있을지 양팀의 남은 40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과 진영을 바꾸어서 화면 왼쪽이 화천정산고, 오른쪽이 충남인터넷고입니다. 뒤쪽으로 내줍니다. 왼발 얼리 크로스 약간 빗맞았는데요. 연결이 됩니다. 포스트 플레이 내줬어요. 오른발로 막아냈습니다. 정다희 골키퍼의 선방. 골문 구석으로 꽤나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시 한번 화천정산고죠. 이번에 오른발로 때려놨는데요. 높게! 골! 주장의 품격 이나영이 보여줍니다. 스코어 2대0까지. 지난 경기 해트트릭에 이어서 이번 경기 달아나는 득점을 선물하고 있는 이나영, 완장의 무게를 그대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내줬던 것, 스피드를 살려내면서 오른발 임팩트가 정확하게 감겼고요. 그 어떤 골키퍼가 와도 막아내기 어려운 궤적에 환상적인 원더골, 중거리 득점을 만들어낸 이나영. 이제는 화천정산고의 공격, 스피드 살려보는데요. 한 번에 앞쪽으로 찔러줍니다. 달려 들어가는 손은지, 박사 측수 왼발로 막아냈습니다. 정다희 골키퍼. 후반전 손은지가 부상 투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나가봅니다. 찔러주는 패스 돌아 들어가는데요. 이하늘입니다. 박스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스피드 빠릅니다. 박스 안쪽에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다희 골키퍼 좋은 타이밍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스루 패스, 라인 브레이킹 움직임을 너무나 깔끔하게 가져갔었던 이하늘인데요. 1대1 상황, 정다희 골키퍼 살짝 맞고 굴절된 것이 그대로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시되면서 수적 열세를 아는 채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헤더 처리 오른발로 때려놨어. 크로스 방타 세컨볼 앞쪽인데요. 그 이전에 오프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프사이드 선언 직전에 있었던 충돌 장면이 대단히 위험해 보였었는데요. 코너킥 상황 보시죠. 수비의 더 처리 박스 바깥쪽에 나왔던 세컨볼 바로 오른발로 원터치 크로스바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이후에 세컨볼 싸움에서는 네 지금 정답 골키퍼가 나오면서 이현우 선수와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박스 바로 앞에서 내줬습니다. 이민주 오른발 슈팅 오 그리고 혼전 상황이에요. 지금 박스 안쪽인데요. 슈팅 가져가기 직전에 인터넷고에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신예령 골키퍼가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충돌을 받아서 슈팅이 약간 빗맞았던 것이 오히려 양팀 모두에게 하여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고요. 이후에 그 떨어지는 공을 향해서 달려들어갔었던 배단영 선수에게 부딪히는 장면이 있었던 신예령 골키퍼입니다. 터치라인 아웃 스로인 바로 연결 배단영 포스트 플레이 이후에 오른쪽으로 터치라인 아웃 됩니다. 그리고 양팀의 경기 이 터치라인 아웃을 마지막으로 80분 모든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2022 축의 한국 여자축구연맹전 고등부 조별예선 마지막 날의 두 번째 경기였습니다. 1조 충남 인터넷고와 강원 화천정산고, 화천정산고와 인터넷고의 경기 최종 스코어 2대0으로 화천정산고가 토너먼트 진출에 성공했습니다.